반갑습니다. 12월 24일 훈장 김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국 장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저 지금 미국 장도 하고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한국 장 이제 하고 좀 어제 늦게 자가지고 좀 잠 좀 자기 위해서 이만 녹화를 이제 하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장이 오늘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라는 게 보통 연말 이제 뭐 내일이면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하다 보니까 오늘이 이브네요.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인데 금요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빠지는 장이라고 이제 보통 예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연말에 보통 1년치, 1년치 어떤 평균치를 보면 전부 다 하락장입니다. 연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 이제 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거의 뭐한 10년에 1년, 2년 정도는 상승하고 한 8년 정도는 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는 지금도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 나쁘진 않은데 되도록이면 연말에는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에는 그게 뭐 오늘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났는데 제가 항상 이제 상한 같은 경우는 뒷날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같은 날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방전지, 신성델타텍, LG전자, 삼화알루미늄 이런 게 전혀 이제 상한이면서 거래금은 또 상당히 큰 아이들이거든요. 100만 7만 15 600억. 삼화알루미늄 600원, LG전자가 상한 가는 것도 처음인데 이런 것만 해도 벌써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8천억인가요? 100만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대단합니다. 세방전지 요즘은 작년까지만 해도 1000억이면 상당히 컸는데 이제는 1조 시대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미국장도 보통 뭐 1조 대인데 한국장은 그냥 100만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와 대단합니다. 연말에 다니까 돈을 그냥 쏟아붓네요 이게. 근데 동일한 현상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세방전지야 뭐 그렇지만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올려놓고 쫙 빼버리거든요. 이런 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뭐 깔짝깔짝하다가 또뭐 이만큼 또 올리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것, 상한 뒷날 같은 경우는 손은 안 대야 되거든요. LG전자. 누가 알겠습니까? 이 밸치움. 보통 이제 일정 타점들이 있거든요. 일정 타점들이 있어서, 잡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제가 상한 뒷날 조심하라는 게 보통 이제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못 빠지면 손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게. 특히 신성델타텍 같은 경우는 오늘 분명히 또 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빠졌으면 22% 빠졌거든요. 한국장이 상한 먹어도 30% 최대 다 먹는 건데 거의 뭐 상한 빠진 정도거든요. 이런 게 물론 뭐 보면은 다 오르다가 이제 빠졌는데 리듬을 잘못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대박 손실 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한하시다가 제가 했던 것들로 일찍 채트를 뺐네. 한번 제가 했던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좀 힘든 장이었습니다. 이 단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낙조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좀 매매가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절해야 될때 빨리 할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윙 관점으로 이제 접근했는데요. 이제 일정 이상 빠지는 영역인데 스윙하고 상한 종목은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근 오픈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 교재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항상 보여드렸지만 최소 4% 이상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단타 습관이기 때문에 1.5, 1%, 2% 남아보니 그냥 바로 팔아버리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는 걸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거의 확률은 진짜 90% 이상으로 계속 최소 4% 뭐 많게는 10% 이상 당일날 다 나오더라고요. 당일날 청산을 하는 걸로. 스윙인데 당일날 다 뜨더라고요. 세력이 들어오는 자리에 미리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건데 확률적인 면, 그 다음에 뭐 상승률 그런 걸 따졌을 때 정말 이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게. 다음에 뭐 교재 정리되시면 교재가 정리되면은 그때 한번 구매하셔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세방전지는 상한 나온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정 상한 눌림 자리에서 이런 데서 이제 그냥 빨리 먹고 나왔습니다. 2% 정도 빨리 먹고 나오고, 물론 이런 거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서 10%씩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또그 나름대로의 그런 거에 또 장점을 가지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저걸로 해서 뭐 계속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욕심은 안 냅니다, 저런 거에. 상한 이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바닥에서 잡아 들어갔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련이 안 됐으면 좀 쉽진 않은데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런 건 낙추 패턴이 제 교재에 있거든요. 그럼 그는 저는 이제 그런 낙추 패턴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몇시? 19분도 들어왔네. 이건 여기서 그냥 빨리 치고 먹었네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낙조 패턴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 이런 데 낙조 패턴 되고 저는 여기서 한4% 구간 내에서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뭐 짧게 해도 2% 이상인데 이렇게. 3만 신성델타 이런 게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짧게 먹어라, 상한 뒷날은 이런 게 오늘 짧게 안 먹었을 경우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장에서 예전에 진짜 20%대 손절 난 케이스가 있거든요. 정말 거의 뭐 금액에 뭐 50%를 날리는 적인데 원금에 계속 쌓아나가다가 그 뒤로 제가 상한 종목들을 정말 많이 먹는 거를 손 떼버렸거든요. 이런 건 사실 옛날 같으면은 시장가로 들어가서 내리든 말든 이런 거다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당하다 보니까 제가 매매를 상한을 거의 잘안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어떤 그 나올 때와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 제 스스로가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인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진짜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한번 들어갔는데 못 배워놨다 그럼 또 빠치고 끝이었거든요. 이런 게 잘못되면 이런 것까지만 해도 뭐 12%지만 이게 뭐 상승할 때까지 막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빠집니다, 이게. 쭉쭉 빠집니다. 이게 끝도 없이 빠지거든요. 한번 자기가 당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12%지만 자기가 넣고 이러면 보통 막 이 정도 자리면은 원금을 다 씁니다. 거기서 원금에 또 마이너스 나가면은 정말 자기가 진짜 1년 동안 벌은 거 하루 만에 다 날려버리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식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면. 근데 요즘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정말 확률 높은 자리 상한 중에서도 그런 자리만 그냥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몇 번입니까? 9시 45분. 이런 데서도 이제 제가 낙조 패턴을 들어가는데 힘이 없으면 바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근데 먹고 나오거든요, 이런 자리도. 이런 자리도 0.4%가 됐든 0.2%가 됐든 이건 어쨌든 먹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먹고 빠지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못했으면 대박 손실을 날 수가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오늘. 신성델타. 참 엘리자 대단합니다.
누가 그 LG전자가 사는 걸줄 알았었겠습니까? 저는 근데 어제 샀습니다. 어제 매매는 하진 않았는데, 기본적인 어떤 매매, 이제 거기 좀 상승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저는 뭐 오후장은 잘안 해서, 뭐 이런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잡아 들어가서 먹고 들어왔죠. 이런 데서 한번 먹어주고 이런 데서 한번 또 먹어주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여기서 그냥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같은 경우 이제 돌파 가점으로 한번 들어가려다가 힘이 없어서 이제 빼고, 그 밑에 이제 전형적으로 돌아 나가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힘이 없어서 빼고, 그런 식 해가지고 한 1%대기 지금 먹은 것 같습니다. 1%대기 지금 먹고 나왔고요. 근데 뭐 항상 말씀드리면 1%대기 합쳐지면 원금이 7% 10% 나옵니다. 하루 하면 우선 개미치 이런 것도 아쉽죠. 뭐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익 관점으로 제가 들어가서 바닥에서 이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나온 거예요. 이제 눌림 자리, 돌아 나가는 자리에서 이제 먹고 나왔고요. 오늘까지는 여기고, 또 어제 한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저는 뭐 재매매에 자신 있기 때문에 항상 다 보여드립니다. 뭐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손실이 거의 없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단타로 해가지고 살아나가는 방법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제 이것도 수익인 것 같은데, 이것도 수익인 것 같지만, 수익은 정말 뭐 기본 4% 이상 주기 때문에 항상 저는 타점만 우선 남겨둡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확률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먹는 거는 짧게 먹고 나오고, 거의 뭐 95%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난강도 국제 국제 약품 같은 경우는 낙조 패턴으로 들어갔네요. 11시. 낙조 패턴, 정확하게 낙조 패턴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나오죠. 이런 게 4%대기입니다. 제가 뭐 단타로 이제 빠져나왔고요. 교재에 이제 낙조 패턴대로 들어갔으면 이제 충분히 먹고 나오는 거고. 국제약품, 막판에 이제 낙조가 심해서 낙조 패턴으로 먹고 나왔을 겁니다. 아, 이거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익을 봤는데, 전형적으로 낙조 패턴을 들어갔으면 이게 아마 손실을 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짧게 끊고 나오신 분들은 그냥 나오셨겠지만, 여기에 들어갔으면 수익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이 이상 떨어지면 그 뒤로 안 보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는 최종 바닥 보는 라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낙조 패턴으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이 부분은 좀, 또 하신 분들은 손실 나신 분들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좀 자꾸 경험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자리와 하고 안 들어가야 될 자리, 그런 장들을 이제 판단을 좀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걸러내는 작업을 스스로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낙조 패턴이나 돌림 자리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네요. 오택도 이제 수익 관점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먹고 나온 부분이고. 팅커웨어 같은 경우는 조도주에서 10시 반 이후 오후 매매 패턴 으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낙조 패턴으로 하고 이제 오후 매매 패턴 그런 데서 이제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게참 어제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보면은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 상승 중에 하락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상승 주도주도 있지만 낙추가 상당히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버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이제 정리해서 수익 창출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짧게 끊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습관이 안돼 있으면 바로 손실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장이 좋든 안 좋든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합산을 해서 크게 먹는 식으로 저는 매매 방법이 이제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먹고 나갑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돌파 관점에 이제 1차 돌파 구간을 돌파한 뒤에 어떤 돌파 존에서의 돌파 존 제가 뭐 이야기 드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대로 이제 하시면 계속 수익 창출을 하셨을 거고요. 핸드디도 서윙 관점 같은데 이것도 뭐 저의 어떤 서윙 관점을 해가지고 접근한 거고요.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바닥권에서는 5, 6분은 그냥 올라가고 핸드디 하이테크팜 상한 뒷날 눌린 구간에서 이제 먹고 나오는 식으로 해서 이런데 그냥 낙조 패턴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먹고 나오는 거고요. 어제는 좀 장이 안 좋아서 제가 낙조 아 제가 스윙 관점으로 이제 다 했네요. 보니까 스윙 관점은 좀 아직 설명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휴머시스. 고무이치도 오후 돌림 패턴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 상바닥 관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접근을 한것 같은데 상한 찍고 나서의 어떤 눌림 구간에서 먹고 나오는 거뭐 정확하게 돌아 나가는데 교재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상한 찍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 없는데요. 상한을 찍고 나서의 그 눌림 기법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한 찍었을 때는. 상한 간 뒤에 어떤 눌림 패턴, 바닥권 이런 데서 저는 먹고 나왔습니다. 항상 상하는 거 낙조 패턴 그리고 제 기법에서 한 단계 낮춰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조건 검색식에는 항상 전일 상한 종목은 빠지거든요. 그게 오늘도 이야기 드렸지만. 빠질 때는 한없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빼고 매매를 합니다. 따로 이제 상한 종목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합니다. 빼서 이제 3일 전에는 제가 전일 녹화 방송에서 녹화를 해드렸고요. 여기 될지 오늘 또 한번 다 봤는데 어쨌든 연말일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한 종목들이
빠지죠. 이런데 지금 걸리신 분 계실 겁니다. 못 빠져나오고 답 없습니다. 이거 그냥 손절해야 됩니다. 이게 이틀 3일 빠집니다. 연말 돼 가지고 한 3일 뒤에 이제 반등하는데 이만큼 내려와서 뭐 반등 해봤자 만이 정도는 쭉 빠졌다가 하프 정도는 올라오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신성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빼려고 들어온 저는 뭐 이거는 제 기법이 아니라서 공개는 뭐할수 없는데 이제 포인트 지지 강사님 어떤 그 매매 거래 대금 보면은 들어온 거래 대금이 이미 그다 팔고 나왔거든요 얘네들이. 그다음에 끝까지 팝니다 이게. 더 이상 그 세력이 올려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혹시나 여기 물리신 분들은 그냥 빼는 게 낫습니다. LG전자도 지금 세력이 다 나갔거든요. 3할 메뉴는 더 그렇고. 오늘 상환하신 분들은 손실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할수 있는 종목은, 헤어도 2차 상승 해보려고 또 있죠. 어제 미국장도 그런데 재차 상승한 종목들이 오늘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잘안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이제 처음 올라왔죠. 이런 건 지금 강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런데 분할해서 좀 접근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성화혜택이 수소차 배터리팩 기대감으로 뭐24% 올라간다고 특징주가 나왔네요. 이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끌고 가시면 될것 같고 돌아서 나오는 애들은. 그 다음에 신규로 나온 이런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넥신도 새로 나온 거지만 좀 힘이 없네요. 얘도 이제 재탕이죠. 재탕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얘도 이제 신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딱 오늘 뭐 한다면 오후장에 한다면 성우 가이테 이런 애들은 좀 끌고 가야 될것 같거든요. 이런 애들은 돌아서 눌림 줬다가 올라갔다가 또 눌림 줬다가 상한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송화인테 같은 경우는 이런 건좀 끌어 가셔야 될 거고. 네, 오늘도 여기까지 좀 한국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